전북 고창 부안에서 발생한 오리 농장의 고병원성 AI가 철새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지역에서도 철새 방역에 비상이 걸렸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도 고민입니다.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철새 도래진 구미 해평습지. 방역 차량 한 대가 뚝 주변을 돌며 소독액을 계속 뿌립니다. 가축위생시험소 직원들은 습지 곳곳에서 철새의 분변을 채취해 AI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. 쇠오리와 제두루미 등 다양한 철새가 날아드는 이곳도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. 돈의 유입 방지를 위해서 분변 채취와 또 예찰 활동 그리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지역의 대표 철새 도래지와 각 시군의 저수지에선 일주일에 한 차례 방역 활동을 하던 것을 하루에 한 차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. 지난 4차례 AI 발생 원인이 철새에 의한 유입이라고 추정되어 온 데다 최근 철새 분변에서 저병원성 AI가 많이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AI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었지만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. 다른 데서 드러난 걸 못 들어가는 이런 것 말고는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 거의 한계가 있습니다.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철새와 접촉을 차단해야 하지만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육 가금류가 아닌 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 철새 도래지에 대한 소독과 예찰 강화가 유일한 방법이어서 방역 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. 시설과 인력을 해서 보다 더 확대해서 철새 도래지 집중 관리 지역에 대한 AI 검사를 또 보다 더 확대. 오늘도 전북 정읍에서 의심 사례 신고가 들어오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잠복 기간을 감안하면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.